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 내용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 끝난, 어쩌면 비극으로 끝난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멸망으로 가득한 그 역사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저와 함께 20장까지 나눌 텐데요. 20장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일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득한 그 시기, 어쩌면은 나라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9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이 이름들은 끝도 없구나.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10장에서 본격적인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장면이 뭐냐?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 장면은 사무엘상 3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장면하고는 사무엘과 역대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사무엘상에서는 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나옵니다. 이스보셋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왕정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은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울 가문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왕가의 멸망은 진짜 절망적인 일이죠.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 포로기 이후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 이후에 그 절망적인 상황이 마치 오버랩돼서 아, 그렇지 우리도 지금 정말 끝난 것 같은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말씀하실 때 이 사울 가문의 멸망으로 시작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심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아 정말 죽어 마땅하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 나는 정말 사울이구나. 어쩌면 내가 사울보다 못하는 자구나라는 게 더 분명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목사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어쩌면 지극히 이기적인 내 자아를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아 내가 사울보다 나을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게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만을 우리에게 그 거룩의 잣대로 들이대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소망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14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를 구하던 사울 왕을 죽이시고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과 같은 우리의 죄된 지극히 이기적인 자아, 그 자아를 죽이시고 이제 더 나은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사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 더 나은 다윗인 예수님께 내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보다 더한 죄인인 우리를 그저 죽음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극히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영국 성공회 사제인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 본인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끝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이 안내하는 생명의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듯이 우리의 죄된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함께 죽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희는 죽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의 지극히 그 자아가 죽는 것은 죽어라,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된 자아도 함께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할 때 늘 헷갈리는 게 있죠. 왜 헷갈립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니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니까 도대체가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지극히 이기적인 그 내 자아를 고집하고 이러니까요. 분명히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기대가 생겨요. 어떤 기대예요? 나는 이제 죄가 사라졌다. 내 죄가 사라졌다.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그 분명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는 올바른 기대죠. 정말로 우리가 지은 죄는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죄는 사라졌지만 죄의 충동은 남아있어요.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일어나는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것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들렸을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너무나도 희망찬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현장은 무엇인가요? 나라가 없어요. 그 이새에게 넘겨주신 그 나라가 완전하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옛날 엄청나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사라지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포잘것없는 성전만을 보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죠. 그렇지만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라. 나의 약속을 믿어라. 사울을 죽이고 이새 아들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주었듯이 너의 그 멸망된, 너희들의 그 멸망된 나라, 그 나라가 끝이 아니다. 그 나라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다윗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된 자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매일매일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된 사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더 나은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 삶을 넘겨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은 내 생명 되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십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죠. 생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을 둘이 취할 수가 있나요? 하나가 죽어야 하나의 생명이 그렇게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을 모르거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우리를 참 어렵게 한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혈기가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나바랑 다퉈가지고 따로따로 전도를 갔겠어요. 바울에게도 여전히 혈기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그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유혹,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가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선교회의 국제총재였던 노먼 그럽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새내기 선교사 시절에 콩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의 열매가 너무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영국에서 이제 보내온 한 소책자가 이 도착을 했습니다. 펜 루이스라는 그 여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는데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이 소식을,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밤을 새우면서 고뇌하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으셨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가 죽을 때 너도 그분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걸 들을 때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눈이 뜨였다. 나는 그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받았다.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빈 카드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묘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을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노먼 그룹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묻혔다. 그 후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웨익선교회를 참 하나님의 부흥의 일에 사용되는 그 선교단체로 세워가게 됐습니다. 저도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누리는 은혜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여전히 저도 실패의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그때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제의 삶만 해도 제 삶만 해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게 참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연약한 제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세요. 죄된 사울은 이미 죽었다. 이제 더 나은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전히 죄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그 내 안에 지극히 이기적인 사울을 이미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로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고 누려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중에 여전히 죄사함은 믿어지는데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이 믿지 못하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라가 아니라 죽었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죄가 모두 사함 받았듯이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 붙들고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 주님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신접한 자를 찾던 그 사울을 죽이시고 주님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울을 죽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그 놀라운 사실이 주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죽어라가 아니라 죽었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받음이 믿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의 그 죄된 자아가, 늘 지극히 이기적인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주님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소서. 그 사실이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삶에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할 때 그 놀라운 그 역사적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놀라운 그 사실이, 그 누려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하소서. 주님 그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어제 하루가 실패한 하루였을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으로 해서 기대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듯이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누려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실패로 점철된 삶일지라도 오늘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실제,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사울을 죽이시고 신접한 사울을 죽이시고 더 나은 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넘기셨습니다. 우리 죄된 자가 죽어지고 이제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진 채로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주님을 붙드는 오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 삶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절망하는 삶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붙드는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느려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기대가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 소망으로 바뀌고 소망이 더욱더 실제가 될 삶으로 주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